아, 사포닌. 아,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. 인삼 같은데 들어있는. 예, 예. 네,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요, 우리가 보통 식품에 들어있는 사포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진생, 예, 거기에 있는 배당체라서 진세노이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. 식약처에서는요, 이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우리가 면역력 강화, 피로 회복, 혈류의 흐름에 원활하게 해주고, 그 다음에 기억력도 개선하고, 항산화 기능을 가진 다섯 개의 기능을 인증하고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했던 아토피 피부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네. 자, 두 번째 성분 볼게요. 보이세요? 다당체. 다당체? 다당체? 이건 뭐죠? 뭔가 당이라고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단 거? 딱, 오! 당 안 좋지 않을까? 뭐 이 생각 하거든요. 다당체? 다당체. 당체 뭔가 뭔지 모르겠네요. 아이고, 막 이래요. 홍삼 면역력의 열쇠로 알려진 것이 바로 다당체 성분입니다. 최근에 이 다당체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었는데요. 다당체가 흉선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이 흉선이라는 기관은 나이가 들수록 퇴화하여서 면역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, 흉선이 활성화되려면 면역세포 중에서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, 이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바로 이 다당체에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다당체가 홍삼에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이 다당체는 홍삼이나 버섯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데요. 아, 버섯. 인삼이 사람처럼 생겼잖아요. 머리, 몸통, 네. 다리 이렇게 맞아요. 해서 이 몸통 부분에 이 다당체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인삼에서 홍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60% 이상 이 다당체가 증가한다고 합니다. 네. 네. 자, 다음 홍삼의 대표적인 성분 마지막 보겠습니다. 보이세요? 페놀. 아, 잠깐만. 페놀? 페놀? 네. 이거 좋은 거예요? 아, 페놀 하니까 이제 막 왠지 인공적인 화학 반응식 뭐 이런 게 막 떠올리시잖아요. 예. 아, 근데 굉장히 익숙한 페놀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. 폴리페놀 들어보셨죠? 맞아요. 네, 폴리페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 항산화제가 이 페놀 구조식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페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예, 인삼에도 이 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페놀 성분은 우리 몸에 항산화 역할을 하니까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겠죠. 예, 그리고 또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항피로 효과가 검증이 되기도 했는데요. 이 피로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피로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